그 지난 12월 3일 방송에서는 18세 이상 코로나 생계 지원금 1인당 1억 원 지급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고요. 지난 금요일 방송에서는 18세 이상 국민배당금 1인당 월 150만 원 평생 지급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저희가 따로 이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아무튼 어느 정도 단순하게 그냥 숫자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고민과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은 10개의 대표적 공약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의 공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공약은 청년 결혼 3억 원 지급, 결혼 자금 1억 원, 주택 자금 2억 원, 무보증, 무담보 지급. 그다음 네 번째 출산수당 5천만 원 지급, 미혼자 연애수당 월 20만 원 지급. 그다음 다섯 번째 육아수당, 육아 1인당 10세까지 월 100만 원 지급. 이렇게 세 개의 공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공약부터 다섯 번째 공약은 기본적으로 재원 조달이 필요한 어떤 그런 공약이기 때문에 묶어서 첫 번째, 두 번째 거와 합해서 이 세 공약까지 해서 어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여쭤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 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결혼 3억 원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1억 원은 이제 결혼 축하금이고. 아, 네네. 아, 축하금. 1억, 예. 예. 나머지 2억 원은 무담보, 무보증, 주택, 무이자, 용자 2억인데. 축의금으로 1억 원을 주시는 거네요. 예, 예. 축의금이 1억이고. 예, 예. 주택 자금을 2억을 주는데 그것도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니까 상한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다. 줍니까? 아, 주죠.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린 건 아무 무관하고 네. 결혼식을 안 해도 혼인신고만 하면 3억을 줍니다. 그럼 재혼은 줍니까? 안 줍니까? 재혼은 결혼을 안 했던 사람이 하나가 섞여야죠. 잠깐만요. 초혼이 한번 섞여야지. 그러면 여러분 잠깐만요. 초혼이면 3억. 3억. 초혼 재혼이면 3억. 재혼 재혼이면 제로. 아니 그 2억이라도 줘야죠. 제로. 그럼 또 질문 있습니다. 초혼 3혼은요? 초혼 3혼. 3억이죠. 아 초혼 3혼도 주면 네, 그렇죠. 아 한 사람만 네, 초혼이면 그렇죠. 아니 근데 재혼 네. 재혼도 한 1억이라도 줘야죠. 그거는 곤란합니다. 무조건 초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초혼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거 차별인 것 같은데요. 어제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잘 보니까 허경영 후보 지지하고 장가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물어봐 주겠다 그랬어요. 재혼 재혼 되냐고. 아니 젊어서요 후보님. 젊어서 어떤 사람이. 근데 참 20대 재혼 재혼에 결혼 축하금은 이제 1억?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네. 시청자 여러분 재혼 재혼 3혼 3혼도 결혼 축하금 1억은. 1억은 줄 수 있잖아. 3억은 안 되죠. 뭐, 한 20대 초중반, 중반밖에 안 된다. 그럼 그 사람들도 돈이 없는데. 아니, 결혼 한번 했는데 예전에 결혼할 때 그 사람들은 못 받았잖아요. 우리 왜냐면 허후보님이 대통령이 안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되셔서 결혼을 했는데 예전에 이미 결혼했다는 이유로 난 재혼이기 때문에 당신은 못 줘 이러면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결혼 축하금은 주는데. 네. 결혼 2억은 안 되죠. 그러니까 1억, 1억. 아, 1억. 1억은 줄 수가 있죠. 양쪽으로요? 1억, 1억? 양쪽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 두 사람에게 1억. 두 사람에게 1억. 한쪽에 5천만 원. 나머지 2억 원은 주택자금 2억 원이죠. 첫 번째 결혼한 사람. 네. 이거는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이 섞여 있을 경우. 아, 지금 근데 사람들이 되게 지혜로워요. 네. 재혼, 재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네? 아니, 지금요, 사람들이요, 후보님이 왜 그 말 하는지를 알고 물어라. 재혼에 돈을 주면 자꾸 이혼한다. 그렇지, 그걸요. 아. 일리가 있으신 말씀 같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이혼하고 또, 이혼이 많아진대. 이혼이 많아진대. 이혼하고 또 결혼해서 1억 받고, 이혼하고 또 결혼해서 1억 받고. 그러니까 한쪽에 초혼이 있어야 된다. 초혼이 있어야 돼. 아, 이게 생각. 하신 거네요. 아 그럼요. 죄송합니다. 이 공약을 깊이 만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정말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재혼은 안 된대요. 맞네요. 저는 양보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이 이거는 설득당했습니다. 오케이. 아 재혼 지급하면. 왜냐하면 청년 결혼자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인구 그죠? 이거 애들을 안 낳으니까 많이 낮게 장려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이
청년 결혼 자금을 주는 건데 이 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혼들을 해서 다시 재혼하면서 이거는 원래 목적에 안 맞으니까 그렇죠? 초혼이 하나 껴있을 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네. 재혼하면 주면 안 된대요. 재혼하면 무조건 안 된대요. 자, 두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주택자금 2억 원. 서울대 나온 사람도 그 이유를 잘 몰라. 아, 그 들으면 이해는 하잖아요. 근데요, 후보님.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사람이 살다가 정말 이렇게 상처하는 경우도 있고 본의 아니게 본인이 재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사람의 경우의 케이스, 법이라는 게 만들다 보면 케이스가 또 있는데 얼떨뉴스처럼 장관 못 갔던 노총각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혼을 하는 사람, 재혼. 두 분이 다 재혼해도 대통령이 결혼 축하금은 줍니다. 1억은 안 돼도. 아. 그 금액은 지금 내가 밝힐 수가 없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 그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